한국을 대표하는 실험 작가 중 한 명, 그리고 대중들에게 오리 작가로 알려진 이강소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강소 작가는 70년도부터 한국 현대 미술의 중심에 서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굵은 선, 빠른 필치의 붓놀림, 선의 변화, 역동성, 그리고 대담한 몇 개의 묵직한 획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서는 동양적인 느낌과 에너지, 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여백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오리, 사슴, 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미지는 실체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부호라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대부분은 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획 안에 작가만의 고유한 리듬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되는 이 작품 역시 몇 개의 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개 속에 모습을 연상시키는 오리들이 보이는데 작가는 이것이 오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관람객 자신의 해석이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선과 상상력으로 이강소의 작품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내 영감의 원천이다 라고 말하는 설악화가 꽃채화가 김종학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종학은 40여 년간 평범하고 진부하게 보일 수 있는 자연의 꽃과 풍경을 그만의 화려한 색채와 힘찬 붓질로 강렬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작품이 색감을 뿜어낸다라는 느낌을 전달하고 자연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담아 마치 화폭안에서 살아 숨쉬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품작은 정글과도 같이 느껴지는 초록색 색감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 원초적인 생명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화가로서 힘이 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 설악산이 오히려 김종학에게 큰 영향을 주고 새로운 색채와 화폭으로 그를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의 색채 속에서 힐링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